7월 1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지금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검색창에 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나오고요. 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선물 옵션 투자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다, 대박주를 사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저한테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 먼저 보내주시고요. 전화 통화는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자로 의뢰를 주시고서, 자 구체적인 사연, 저를 찾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저한테 도움을 청하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정성이 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읽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선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뜬다님은요, 뜬다님은 저희 카페의 주식카페 회원인데 선물 옵션을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뜬다가 이제 막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사는 자식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애정을 갖고 지금 잘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로 열심히 사는 친구다. 이 친구가 저를 만나게 된 이유, 애초 처음에 주식카페로 인해서 저를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성공하고 싶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승님과 같은 분을 인생 멘토로 삼고 스승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이 되신 분인데요, 이제 30대 초인데 제가 주식카페에서 매일 그런 이야기 하죠. 주식시장이나 선물옵션 시장은 지식이 돈이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 없다라고 해도 절대 세상 원망할 이유 없다. 이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 기회가 열려져 있는 시장인데 너희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편의점 알바를 하든 아니면 건축 현장에서 내 몸뚱아리로 피땀 흘려서 일을 하든 하루에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일당을 받아서 열심히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주식 농사를 지어라. 그렇게 해서 그 방송물을 보고 저를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물옵션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때 일하면 저녁때 들어와서 앞으로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 금융지식을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제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11일 날 들어와서요, 어제 드디어 이제 큰 수익을 냈습니다. 60만원 수익인데요. 자, 2018년도 7월 17일 매매손익 640불이죠. 640불 수수료 빼고 하나로 계산했더니 약 60만원입니다. 어제 형님 말 듣고 잘 따라가서 수익이 났습니다. 잘 들어갔더라도 한 틱이라도 익자를 꼭 잡고 홀딩하라고 하는 얘기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이 친구가 바깥에 나가서 떼앞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 많이 받아봐야 15만원 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들어와서 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60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뜬다님, 뜬다 잘 들어라. 어제 너 너무 많이 벌었다. 알았냐? 많이 벌지 말고 하루에 10만 원만 벌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훗날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을 너는 쌓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너 인생이 하나 둘씩 달라지게 될 것이다. 어제 너무 많이 먹었다? 알았지? 너무 많이 먹으면, 어제 60만 원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최하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먹겠다. 이런 자만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내가 당금질을 어제 새벽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썼네요. 자, 저로 인해서 하나하나 인생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 누구나 다잘 살고 싶은 그런 원하는 꿈, 이거를 하나둘씩 실천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이 다제 자식 같고, 제 아우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 지식을 갖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으로 제 투자 수익을 포기하고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인생을 밝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을 몽땅 다 없애버리고 하루 일당 10,000원, 시급 1,250원을 받고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 판다물 카페 때문입니다. 자, 자세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카페나 아니면 나를 따르는 자에 들어오셔서 붉은 태양의 칼럼을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